셰프님 없이 나가네요. 계속 따방하시네. 어머머, 몇 개를 사셨나? 저분 다이어트 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다이어트 할 때 너무 맛있어요? 너무 많이 드신 것 같은데? 맛있으니까. 맛있어요? 맛없으면 올리가 없지. 서비스가 좋아요? 예. 그리고 맛이 좋아요. 맛이 좋아요? 아주 무세. 아니 잘해. 이제 왜 딱 단 몇 년 단골이에요? 몇 년 단골이죠? 한 몇 년 될 거요? 아니 그런 걸 물어보고 그러세요. 그러니까요. 아니 근데 지금 다 남성분들이셨어요. 그러네요. 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두부를 배고물처럼 맑잖아요. 국물. 일단 콩이 좋아야 고소한 두부를 만들 수 있죠. 아, 저게 두부 만드는 과정이 또 새벽에 일어나서 하잖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진짜 부지런히나 가능한 거예요. 아, 면보에 걸르네. 이제 조금 거친 게 또 섞이니까 이제 그걸 요 면포로 걸러내버리는 거죠. 그래서 두부가 좀 더 또 부드럽지요. 천일염. 두부에 간을 좀 맞춰주는 거예요. 약간 천일염이요? 네, 천일염. 땀만 좀 가려주세요. 저건 순두부잖아요. 순두부도 너무 맛있죠? 예, 저 상태에서. 간장 넣어가지고 바로 푸룩푸룩. 두부는 정말 들기름 넣고 자작자작하게 지져서 먹으면 정말. 금요일은 침이 고이다 못해 진짜 흐를 것 같아요. 과일장사 하다가 두부 가게를 하게 됐어요. 과일이 하향 사업이라 뭘 할까 생각하다가 두부는 만인의 음식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 두부를 하면 두부는 가격도 싸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사겠다 싶어서 두부 가게를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. 진짜 근데 성공하셨네요. 700, 와 진짜 많이. 아니 가자미 나는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, 그걸 두부 하는 데로 이사 갈 수도 없고. 힘드네요.